안녕하세요. 플라몬드 교회 성도 여러분, 장년 교육부의 강상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에 대하여 저자와 제목, 저작 연대, 목적과 배경, 주제, 그리고 개요의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의 저자와 제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합니다. 이 제목은 라틴어 성경에서 처음 크로니코룸 리베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래 하나로 연결된 책이었으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역대상하의 저작 연대입니다. 책 자체의 증거는 이 책이 주전 5세기 무렵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3장 17절에서 21절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포로기의 스룹바벨 이후의 6세대에 관한 언급과 함께 29장 7절에서 성전 재건 시의 페르시아 동전 다릭에 대한 언급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광범위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계보와 서술의 범위는 아담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부터 포로기까지 다윗 왕조의 몰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또한 5세기 이후에 쓰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적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시기부터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으며 많은 유대인 지도층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윗 왕조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583년 바벨론 제국도 고레스 2세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정책의 변화는 포로들을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스룹바벨 주도의 1차 기환 시기는 성전 재건으로 마무리되었고 주전 458년의 2차 기환에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주전 444년의 마지막 기환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세 번에 걸친 기환으로 인하여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그 영토는 작아졌으며 세력은 미약해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된 상황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마치 고국에서 추방되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공동체를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하를 기초로 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경험했던 왕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의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가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남유다 왕국과 다윗 왕조에게 집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윗의 혈통을 지속시키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야기에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하면서 성전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와 찬양,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제사장들을 돕는 일 등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배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에게 있어 예배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견고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 44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절에서부터 역대하 9장 31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36장 23절까지는 남유다 왕국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 44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4절까지는 아담에서 에서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부터 4장 23절에 이르기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4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9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부터 역대하 9장 31절에 이르는 두 번째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부터 12장 40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13장 1절에서부터 16장 43절에 이르기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는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으며, 18장 1절에서부터 20장 8절까지는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29장 30절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 이르기까지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5장 2절에서 7장 22절에서는 하나님에게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다른 업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8장 7절에서부터 9장 31절에 이르기까지는 솔로몬의 국제관계와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36장 23절에 이르기까지는 남유다 왕국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및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와 요담에 대해서, 그리고 아하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와 마지막 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믿는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